일본의 제2도시로 불리는 오사카. 이쿠노구를 가로지르는 히라노 운하 주변으로 제1동포들이 집단 거주지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직항 뱃길이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일제의 착취를 피해 1910년부터 40년대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은 5만여 명에 달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도착한 일본 땅. 그곳에서 그들은 고향을 그리며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제주 오사카 정기 여객선인 군대환 취항 100년. 제일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 한 세기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제일 동포들이 사는 오사카 이쿠노구. 기와를 올려 한옥의 멋을 한껏 살린 이곳은 오사카의 관광 명소 코리아타운입니다. 작고 긴 골목으로 다양한 상점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포들이 채소를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던 이곳이 지금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본인들로 가득합니다. 김밥 잡채 지짐이에 따라 방광샌데이데 아이더저 아지미 되기마세요. 아이 아지미 더저 진 자로 맞췄수다. 아이 맨짜 오이시. 아이 아줌이. 수류가 이빠이 돼 오이시 까라데. 오바짱가 가와이쿠테 타노시이 까라데. 상점마다 김치와 한국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들려오는 제주 사투리도 정겹습니다. 하영하지 마라. 호구만 행와. 반찬 가게 주인인 함덕 출신의 주효자 어머니.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던 시장이 시끌벅적하게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일본 사람들이 다 이 땅 집들을 포라동 나가버렸다. 한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라. 거의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버린 일이 저 무섭던 행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않냐. 1920년대 히라노 운하 건설 당시 끌려온 조선 사람들이 운하 주변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는데요. 제주와 오사카에 직항로가 생기면서 제주인들도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미 1909년에 그 오사카에 일부 조선인 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보이고요. 1914년에는 오사카 방적 공장의 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 노동자를 모집하는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당시 오사카는 공장지대가 확장되며 일손이 귀했는데요.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에 직항로를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1923년 2월에 결국은 공식적으로 재판항로, 제주 오사카 항로가 개설되기에 이릅니다.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항로가 생기면서 제주인들의 오사카 대이주가 시작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취항 첫해 이용객이 8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엔 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1934년엔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 제주인들이 5만여 명에 달했는데요. 제주 사람들이 출입금지령 200년 동안 묶여져 있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일본으로 가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4분의 1 가까이가 일본을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이죠. 오사카하고 제주 사이에는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물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가면
네, 오래 거기서 정착을 해야겠지만 왕복이 상당히 수월했다. 값비싼 요금을 내고도 군대화는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군대화는 해방이 될 때까지 오사카와 제주를 잇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주와 오사카 항로에는 군대환만이 운항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주의 향토 자본가들이 세운 제우사 상선과 함께 순길환, 교룡환, 복목환이 잇따라 출항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주 출신이 만들어낸 기업동맹의 순길환과 그다음 동아통항조합의 복목환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경성환, 군대환 그쪽에 계략에 넘어가서 이 제주 출신들이 만들어낸 자주운항이 1933년에 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결국 운항 경쟁과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의 자주운항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했던 1920년대. 일본 내 조선인은 약 3만 명. 해방 직전엔 210만 명으로 급증하는데요. 일본 패망 이후 140만 명이 귀국하고 65만 명은 생활 기반 등의 이유로 일본에 남습니다. 이때 일본은 외국인 등록령을 시행해 남은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듭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의 일본 신민이 그러니까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 국민으로 바뀝니다. 일본 국민으로 바뀔 때 그 일본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당시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헌법 초안을 보면 일본국 인민을 일본 국민으로 바꾸고 자국 땅에 남은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이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에겐 특별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조선적 동포들은 제2국 허가나 여행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일본 국외 이동이 제한된 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국적 존재가 됐는데요. 지금도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일본 사회에서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이 또는 91년 특별 영주권, 영주 資格가 확립してからは, その後はほとんど日本社会変わってないんですね。なので公務員とか教員になっても管理職になれないとか、必ずずっと壁があって。 フルに日本社会に参加できない仕組みになっちゃってるので、そういった仕組みを作っ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いけ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주인들의 오사카 대이주가 시작된 1920년대. 당시 오사카는 섬유, 고무, 유리 등 공장지대가 확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레 시장이 생겨났고 그곳이 바로 이곳 코리아타운의 효시입니다. 이곳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까지 제주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어머니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어서 제주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린 때나 어머니가 그 데려오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밀랑으로 나왔지. 해방 후 제주인들은 대거 귀향 행렬에 나섭니다. 하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제주섬에 4.3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살기 위해 밀항선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밀선을 뛰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밀항선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일본 경찰에 발각돼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어진 제주인들의 밀항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입국자 검거 수가 50년대 초 최대치에 달했고 밀항자의 82%가 제주 출신일 정도입니다. 오사카는 여전히 제1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요. 코리아타운 인근 공원에서도 제주 출신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세는 우리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르신의 노랫가락이 왠지 구슬프게 들려왔는데요. 떠나온 고향 생각이라도 나신 걸까요? 고향 생각나서 뭐래, 가도 못하는 고향 생각.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 이야기에 어르신은 말을 잠시 멈췄는데요. 아흔이 넘어 몸은 쇠약해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나 봅니다. 제일 제주인들에게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제주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했던 곳입니다. 제일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이 남아있는 오사카. 지난해 오사카 코리아타운에는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취와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역사 자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100년 역사가 한눈에 전시된 이곳은 원래 제일 제주인 3세의 화실이었습니다. 원래 코리아타운 자료관을 아까 10분방에서 하자 하는 게 조금 그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좀 문제가 생겨갖고 그게 조금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 단대서 할까 뭐 할까 하면서 여기서 회의할 때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떠냐 하는 걸로 딱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난 내년으로 조금 화실도 없어지고 좀 섭섭하고 뭐 하지만 아 비석 책임도 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제 입에서 일단 뱉들었는데 뭐 그럼 뭐 그렇게 하지 해서 하니까 그 비석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게 고려한 자료관을 만드는데 딱 맞는 하나의 완전 재산이죠. 원문도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우리 자료관에 기증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역사 자료관은 특이하게도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는 전시로 기획됐는데요. 그런 그 무거운 역사부터 시작하면은 딱 숨이 막혀갖고 그 다음에 볼 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현재부터 해갖고 거슬러 내려가는 역사를 그래서 식민지 시대 이렇게 전시를 하자. 역사 자료관 설립 과정에서는 1920년대 제주도를 비롯해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 사실을 기록한 행정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928년 오사카시 사회부 조사과가 기록한 자료에는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과 인구, 세대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조선인 거리라는 뜻의 조센마치라는 지명도 새롭게 찾아냈는데요. 당시 조선인을 고용했던 메리야스 공장의 이름과 위치를 통해 제주 사람들의 오사카 이주의 역사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どこまで 遡ることができるのかは これまで はっきり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 で、 改めて 資料館 作る ために 歴史 資料 見直すと 1907年にはすでにその山発メディアスで働い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
で、ヤマツメリアスの場所がその行政文書でよく見ると分かったんですよ。앞으로이역사자료관이사람과사람을이어주는한일교류의장이될것으로기대를모으면서많은분들이기금모금에동참했는데요일본은물론바다건너제주에서도모아죠목표액인우리돈3,000만원을넘어섰습니다군대환공식취항100년을기념해문을연오사카코리아타운역사자료관개관석달반만에관람객4,000명을돌파하고역사를바로알려는일본인들도발걸음을하고있습니다朝鮮の植民地時代からやってきた日本人のこと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心としたこう韓国の方とかを接するとひるんでしまうんですけどもね勉強は続けていかないと、まあ、歴史的なことという事実をねできるだけ知っ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でおります。최근엔단체연수나관람문의도이어진다고하는데요今の若い方はすごく韓国とかこう文化食べるもの親しみ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年配の方はあまりまだ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ちょっとこの機会にいろいろ知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일제강점기일본으로건너온조선인노동자들이많이거주하던오사카코리아타운한때가난과차별을상징하던이곳이한류붐을타고관광명소가됐습니다최근엔제일제주인들이줄을이루던이곳에새롭게외국인노동자들이몰리면서또다른변화가시작됐습니다제일제주인1세대들이대부분세상을떠나고밀집지역을떠나는후세대들도늘면서그자리를새로운외국인노동자들이메우고있는데요오사카시이쿠노구의인구는12만5천여명이가운데2만7천여명이외국인으로주민5명중1명은외국인입니다출신지도다양해서한국과조선족외에도베트남과중국네팔등60개국에이르는데요외국인들이늘면서우익단체들의혐오발언도점점거세지고있습니다外国人帰れ、国に帰れっていう言葉がこうそのヘイトスピーチという形で普通の一般の人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現実があるので、なんか最近は本当深刻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다문화공생사회를만들기위해선올바른역사이해와교육이중요하다고말하는데요在日コリアンっていう存在自体を知らないっていう日本の方が多いっていうのは教育の中にも何もこの私たちの存在っていうのが伏せられてだから見えなくなっているので다문화공생을위해선먼저자이니치코리안에대한제대로된이해가시급해보입니다우야무야로한채로그냥공생을이야기하고미래를이야기하는것은좀아닌것같아요그런것들을그책임을묻는다는얘기가아니라그에대해서는제대로언급을하면서앞으로어떻게나아갈것인가에대해서같이인원했으면좋을것같아요일본제국주의문제가아주뭐유럽이나유럽에서독일이나뭐이런데처럼아주바람직하게해결되지못했지만적어도일본내에있는자이니치에대해서는여전히뭐부채빚을일본정부가지고있다고생각하고요다행히일본안에서도다문화공생의중요성을느끼고지역시책에반영하고있습니다お互いにその相手の持っている壁とその歴史文化それをリスペクトして自分の壁から一歩出てお互いに出て壁と壁の間で一緒にできることを少しずつ広げ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考え方ですね、はい、それを全ての幾野区の施策の
基本理念にしています。그렇다면제일제주인들을비롯해자이니치코리안을바라보는한국사회의시선은어떨까요?한국で言葉も話せない私たち在日に対して軽蔑の眼差しを向けるし、日本人は日本人で日本人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差別受けるので、その間に両方の言えば私たちにとっても韓国人からの本国の人からの差別みたいな感じがあったので、とても辛い思いはしましたね。한국과일본그경계에서있는자이니치코리안전문가들은일본사회에이들의존재를올바르게이해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고말합니다.일본에は日本にルーツを持つ人もいれば、韓国、朝鮮半島、外国にもルーツを持つ人たちがみんな一緒に暮らしてみんなで作ってるんだっていう考え方と、その考え方をサポートするような教育と仕組みが必要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제일제주인들의제2의고향이라불리는오사카이쿠노구고단했던타국에서의삶이녹아있는이쿠노구코리아타운은제일제주인들의안식처였습니다고된노동의대가를악착같이고향에송금하고고향발전과가족을위해아낌없이바쳤던제일제주인들군대환을타고일본으로향했던젊은이들의꿈과희망을히라노운하는아직도기억하고있지않을까요?